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장병탁입니다. 저는 아마 조금 그 다음 세대로서 80, 제가 약간 경험한 거, 중간에 공백기도 있고 뭐 외국 나가 있어서 있지만 그 경험한 거, 그 다음에 좀 최근까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서베이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준비한 거여서 그 바이어스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냥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이제 제가 진화와 혁명이라고 혁명이란 말을 좀 쓰긴 했는데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하여간 역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한국 인공지능의 역사 탐색기 뭔가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약간 통일 내지는 같이 모여서 다시 인공지능 서사이어티가 생기고 지금 이제 대학원도 생기고 그러면서 성장기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봤고요. 그 중에 따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이 왜 다를 수도 있고 예전에 AI가 풀려고 했던 거를 왜풀 수도 있는지. 그리고 물론 이게 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아직 진화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연구한 사람들한테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 앞에서도 뭐 김진영 교수님이나 오영환 교수님 또 박승수 교수님 너무 잘그 전체 역사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초기 태동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면은 흔히 까먹는 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나 립스 뭐 이런 게 워낙 메이저가 되니까 근데 그전 세대는 사실은 이즈카이나 트리플 AI 이게 어떻게 보면 AI라는 말이 붙은 핵심 학회였는데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를 이제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즈카이가 69년에 생겼고요. 가장 먼저 트리플 AI가 80년에 생겼고 그때가 아마 처음 붐 중에 하나고 실제로 전문가 시스템이 산업화하고 일본이 5세대 컴퓨터 계획 만들고 그랬는데 곧바로 다시 빙하기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재밌게도 그 석사 때까지는 그전 그 클래식한 AI를 했고 물론 석사 때도 머신러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어 처리 기계 번역을 다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사하면서 상당히 다른 그 당시로서는 다른 뭐 신경망이나 머신러닝 이런 걸 연구하게 됐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은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론 뭔가 지금 머신러닝은 옛날 우리가 룰 베이스 시스템을 코딩하던 것보다는 좀 테크놀로지인 것 같고 수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머신러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확률적인 추론을 하는 거. 베이지안 네트워크나 이런 게 아직은 더 발전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반이 이렇게 마련됐고 산업적으로 보면 사실은 비즈니스나 산업으로 보면 에이전트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눈에 잘안 보이는데 그나마 보이는 게 에이전트 같은 거고 시리 같은 거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2차 산업화 시기인데 그동안 해놨던 이렇게 확률적인 계산이나 머신러닝이 이제 산업화를 맞이할 그냥 시대를 어떻게 보니까 길게 가다가 보니까 사실 시대를 맞이한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 그 오영환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보면 컴퓨팅 파워가 많은 역할을 음성인식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딥러닝도 보면 오래 해온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그런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진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게 교훈이라면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를 인공지능 역사를 제가 조금 조사한 거는 지금 정보과학회에서 인공지능 연구회들이 언제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그거를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보과학회가 저희 73년에 생겼고요. 1973년에.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인데 보면은 당시에 인공지능 연구실들이 이제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석사 갈때 유석인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계산통계학과 교수로 오셨고
당시 전자계산기공학과, 지금 컴퓨터공학과 예전 이름인데, 김영택 교수님이 이제 자연언어 처리 이런 거를 하시면서 AI, 자연언어 처리 및 AI 랩, 뭐, 당시 이름은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랩들이 하나씩 생겼고, 보니까 아까 김진영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연구회가 설립된 거는 85년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회가 일찍 생겼고요. 다음 90년대에 이제 주로 외국 가서 공부를 AI를 하시면서 귀국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학교에 인공지능 연구실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제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 실제로는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연구회들을 몇 가지 연구회가 분화됩니다. 분화되다가 다시 한 2010년쯤 돼가지고 인공지능 서사이어티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이름은 사실 2010년만 해도 사실은 AI가 약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란 말을 자신 있게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지능 서사이어티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 한 3년이 지나니까 AI가 붐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사이어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서사이어티. 이런 과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0년에서 95년 굳이 기간을 나눠본다면 탐색기인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오히려 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오히려 인공지능이 시작됐고 랩들이 만들어졌죠. 아까 보면 그거를 논문으로 연구하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당시로 뭐 PC도 이제 보급이 되려고 할 때고 IT라는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사실 IT가 시작된 거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당시는 AI는 too ambitious to be practical. 그러니까 실제로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 그냥 야심차게 목표만 세우는 잘안 되는 연구 분야? 약간 이렇게 좀 비판을 받을 때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인지 먼저 연구회가 또 하나 생기는데 한국어 정보처리 연구회. 공식적인 거는 91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 처음 학술대회 그 전에 걸 보여주시긴 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91년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understanding 이해가 박승수 교수님 발표하실 때 보면 이해가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예전 AI는 되게 이상적으로 자연언어 처리 이해 막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사실 학부 논문을 그런 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학부 논문에 그 한국어 파서 만들고 언어를 이해하는 거막 understanding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자 자연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기술로 갔습니다. Natural Language, 무슨 Technology 아니면 Engineering 이런 말을 썼고 그래서 정보 처리라는 말로 갔죠. 언어 이해라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 연구의 이름에도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연언어 처리가 상당히 Technology로 가고 검색이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언어 처리 자체는 좀 잊어먹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제 다시 많이 하게 됐죠. 그 다음이 보면은 사실은 이때 이제 AI가 겨울이니까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비전통적인 인공지능, symbolic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신경망, fuzzy logic, 뭐 genetic algorithm, 인공생명 뭐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나중에 약간은 기계학습이라는 걸로 나중에 보면 약간 묶어지는 것 같은데 머신러닝이 이런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결합된 거에 하나의 수학적인 툴로 보면 상당히 유사해서 그런지 수학적으로는 통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반이 된것 같고요. 그런 거에 역사에서 보면 이게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뉴럴 컴퓨팅 연구회가 95년쯤이나 66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귀국했을 때. 그때 화두가 돼가지고 이게 생겼다가 사실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딥러닝이 이런 연구회가 그대로 있었다면 딥러닝으로 지금 딥러닝이 그래도 신경망에 상당히 원리 같은 게 기반이 돼 있는데 다시 이제 태어난 건데 보면 중간에 연구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좀 유행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연구회가 설립됐고요. 세 번째 연구회죠. 인공지능 연구회, 자연 언어, 한국어 정보 처리 연구회, 뉴럴 컴퓨팅 연구회,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이 생겼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대해서는 생물 정보 기술 연구회. 요게 뉴럴 컴퓨팅 연구회하고 사실은 약간 머지되는 형태로 바이올로지를 닮은 그런 의미에서 생물 정보 이런 말을 쓰면서 약간 포괄적으로 사실은 쓴 연구의 이름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폭이 넓어지면서 다른 학제적인 연구 뭐 이런 거 같은 거에도 좀더 폭이 넓어졌고,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인지과학회하고 이제 한국어 정보처리 연구회가 같이 가을 학회 같은 거, 워크숍 같은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과학회하고 협력하면서 시작됐고, 97년에 보면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이런 거를 이제 서울에서 초기에 사실 한국이 개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런 거를 반영하는 역사적인 지점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2005년에 정보과학회에서 한번 머신러닝 튜토리얼을 했었습니다. 그때 머신러닝을 별로 연구하지 않을 때인데, 근데 사실은 교수님들은 다 AI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들을 다 머신러닝을 좀 가르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머신러닝을 그 당시 좀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머신러닝 튜토리얼을 열었는데, 이름은 연구의 네 개를 합치는 워크숍 형태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지능, 한국어 정보 처리의 언어,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의 비전, 그 다음에 생물 정보 처리 기술 연구, 뭐 이래가지고 바이오 해서 ILVB 그래가지고 2005년에 처음 하나 했는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그때 서울대에서 했는데 한 150명까지 들어가는 대형 강당을 준비했었는데 400명이 넘게 와가지고 막 방송을 하면서 이 강의를 옆에 강의실에서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아마 머신러닝을 많은, 그러니까 언어를 하든 비전을 하든 바이오를 하든 아니면 다른 클래식화라는 AI를 하든 머신러닝에 이제 적어도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걸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4개 연구 그 연구그룹들이 연구회가 조인트로 2005년부터 조인트로 매년 정보과학회에서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0년까지 한 5, 6년을 계속해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모두들 많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서사이어티를 만들자. 이때 이제 정보과학회가 서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어서 그좀큰 커뮤니티로 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미 정보통신 서사이어티가 생겼고 데이터베이스 서사이어티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서사이어티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 서사이어티가 2010년에 생겼습니다. 아직은 AI가 지금처럼 그렇게 막 붐이 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컴퓨터 지능 서사이어티 이렇게 했다가 3년 후에 인공지능 서사이어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거의 한 밑에 지능 언어 비전 바이오 연합 워크숍 ILVB 2010, 그래서 제주도에서 했을 때요 미팅이었고, 요때 서사이어티를 만드는 총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제 관련 연구회로 4개, 5개로 분화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시기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부언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한국어 정보처리 연구회는 여기 들어오기는 했는데 한국어 언어의 특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또그 기존의 연구회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어 정보처리는 아직도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LVB,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사이어티에도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양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 기계학습 이제 이런 것들이 패턴 인식, 특히 컴퓨터 비전 패턴 인식 연구회에서 이걸 초기 잘 이니시에이트 하셨고,
그래서 PRML 겨울 학교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까 그 ILVB 2005년 한 이후로 사실은 머신러닝 분야의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겨울 학교로 만들어서 특히 패턴인식 학교에서 주관을 잘 해주셔가지고 2007년부터 이게 계속됐고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사이어티에서 겨울 학교, 심지어는 여름 학교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AI 엑스포라는 거를 이때가 아마 제가 보기엔 한국 AI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름으로 가는 때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일반인한테는 알파고 때 알려졌지만 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AI 엑스포를 그때 키스트에서 했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연구실들이 다 포스터를 다 각자 하는 연구를 발표하고 교류하고 약간 전시도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상당히 인공지능이 이제 더 활성화되는다는 거를 모두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트리플 AI에서 그 AI 매거진이 오래된 그러니까 트리플 AI의 핵심 학회 매거진인데 거기서 사실은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글을 하나 써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AI 매거진에 보시면은 2016년에 요런 제목에 제가 이거를 쓰게 됐는데 초청을 받아서 한국의 AI의 진화의 역사 뭐 이런 휴먼 제목은 약간 그거보다 재밌게 졌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 인공지능의 진화의 역사에 대해서 글을 요청받은 걸 보면 외국에서도 이때 2016년이면 이제 막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막 투자하기 시작 네이버 같은 데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인지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제가 여기 사실은 여기 위에 붙였던 이 제목은 그 글에서 그 시기를 나눴던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로 가보면 이제 2016년 명확히 이제 알파고로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약간은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최근에 특히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예전에 풀려고 했던 많은 문제들이 드디어 풀리게 되기도 하고 물론 여전히 할 게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AI 큰 역사에서 머신러닝 전과 머신러닝 후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러프하게 나눈다면 한 2000년 정도의 경계를 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2000년만 해도 서포트 벡터 머신, 머신러닝 하시던 분들 인더스트리에서 막 쓰기 시작했고 많이 썼습니다. 딥러닝 나오기 전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DARPA 그랜드 챌린지 2005년, 뭐 시리 왓슨 나온 거 2011년, 그다음에 알파고가 2016년. 사실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큰 일들이 물론 그것만으로 된 건 당연히 아닌데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컴퓨팅 파워도 좋아지고 적어도 인더스트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머신러닝화해서 풀려고 한 거를 보면 한 2000년 경계로 사실 이미 머신러닝이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 조금 더 원천적인 걸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 박승수 교수님께서 그런 이슈를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펀더멘탈하게 AI가 과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심벌리즘 내지는 로직 아니면 지식 기반 시스템 이런 성향이 강한 거죠. 결국은 사람이 코딩해야 되고 지식 표현도 디자인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은 러너빌리티, 기계를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 보려는 뇌를 담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람이 하는 학습하는 이런 커넥셔니즘, 약간 신경망 계열의 이런 연구들이 초기에 있었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을 보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상당 부분 학습을 통해서 음성인식, 뭐 영상처리 기계 번역 이런 거를 최근 발전을 보면 우리가 지식 물론 아직 오히려 반대 이 결과적으로 합쳐져야 되겠지만 반대 방향의 러너빌리티가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혁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른 방법이에요. 이걸 정말로 이해를 한다면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혁명이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프로그램을 짜주죠. 이걸 컴파일 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주고 사실 데이터 주면 이 프로그램 실행만 하는 걸 컴퓨터가 잘했는데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죠. 물론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저희가 이렇게 짜기는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하는 일은 결과로 프로그램을 생성을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기계가 프로그래밍하는 거고 알파고가 명확한 예인데 사람이 바둑 프로그램을 짰으면 여전히 이세돌을 못 이겼을 텐데 지금 어쨌든 기계가 스스로 어떤 식으로 짰든 기계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이길 정도까지 간 거를 보면 결국은 약간 자동 프로그래밍 방식이 머신러닝이 약간 자동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 보면 기계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동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딥러닝이나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에 보면 기계 언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거 위에 하나의 언어가 더 생긴 거 비슷한 것 같고요.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옛날보다 그러니까 고급 언어가 나왔는데 어셈블리어로 지금 프로그래밍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단계 더 고급의 이제 툴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 그런 거고.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신경망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아까 많은 이런 기술들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로 그냥 합쳐진 거고 그냥 AI죠, 지금으로 보면. 더 다양한 걸로 분화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AI가 원래 사실 머신러닝을 하면서 AI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까먹은 것 같아요. 오히려 원래 뭘 하려고 해. 그러니까 방법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방법론 자체만 지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돌아가 보면 인간 수준의 AI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뭘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돌려 봐야 되고. 이런 추세가 사실은 세계적인 연구 추세에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06년 정도부터 인공지능이 50년이 되면서 뭐 맥카피나 민스키 뭐 이런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는 이런 논의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보면 이런 거를 까먹고 오히려 그냥 방법을 위한 방법론을 잘못하면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역사를 볼 때는 한번 되돌려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가는 거는 뭐가 다르냐? 사실은 별 차이 없는데 한 가지 차이라면 좀더 자동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여전히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디자인하고 하나는 자동화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완전 자동화하는 한 단계 더 자동화된 걸로 간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심플합니다. 그냥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서인 것 같아요. 그다음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인프라나 산업의 그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혁명은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아니, 사람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옛날처럼 다 코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상당 부분을 기계한테 맡겨가지고 코딩하게 만드는데 자동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보면 혁명은 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보신 슬라이드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한국의 진화나 역사를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를 지금 조사를 해본 건데 저희 나라도 지금은 뭐 머신러닝 연구자, 딥러닝 연구자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 겨울일 시절에도 찾아보면은 국가과제나 이런 거에서 그래도 머신러닝 연구가 있었습니다. 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무슨 NRL 프로젝트나 국가지정 연구실 이런 거할 때도 머신러닝이 한 가지 주제였고요. 2002년이면 머신러닝 잘안 알려졌을 때인데. 그 다음에 뭐또 다른 과제에서도, 그러니까 한 5년 과제, 국가과제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이 지원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사실은 해오고 있었다는 거를 알수 있고, 단지 이제 머신러닝 연구한 숫자가 많지는 못했죠. 지금처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과제로 보면 엑소브레인 과제 같은 경우가 이게 애트리가 주로 주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국가과제인데, 1년에 100억 정도를 하는. 2014년에 시작된 거를 보면 저희 나라도, 그러니까 알파고 이전이죠. 알파고 전이니까 2년 전에 벌써 이런 과제를 기획해가지고
저희가 대형 국가과제를 한 거를 보면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동안 기반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왜냐하면 엑소브레인은 상당히 머신러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Q&A고 자연언어 처리를 하지만 상당히 학습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학습 기반으로 이런 거를 하는 시도를 이미 많이 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지금 회장님 하시는 김두현 교수님이 사실은 PM을 하실 때 그래도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가 보기엔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저희가 머신러닝 리서치 센터를 2015년에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게 지금은 사라지긴 했는데 포항공대에 만들어졌고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하나의 센터였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또 AI 플래그십 과제 그래서 대형 국가 과제들이 한 서너 개가 이때 만들어졌고 역시 알파고 전입니다. 그래도 2015년부터 이런 걸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반이 상당히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파고 이후에는 또 그거보다 더 앰비셔스한 글로벌로 봐서도 앰비셔스한 이런 과제들도 기획이 돼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나라가 영국 기반이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글로벌한 추세나 이런 거에서 그 해오고 있었고 지금 이제 더 많은 인더스트리가 관심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연구 동향으로 보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앰비셔스한 이런 연구들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제적으로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학제적인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30년을 한번 내다보는 이런 연구도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기 뭐 몇 장 슬라이드를 넣기는 했는데 머신러닝 관점으로 제안해 보자면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딥러닝의 연장선상의 연구는 산업화로는 명확히 가고 많은 것들을 이제 여전히 더 많은 문제를 풀겠지만 아카데믹하거나 기초연구나 이런 거 차원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나가는 사실은 머신러닝 연구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추세에서 보면 특히 비대면 사회도 되고 그냥 IoT 이런 환경이 오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오고 그러니까 사실 심볼릭 AI로 하려고 했던 그런 꿈들을 중간에 기술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 제가 보기에는 그 꿈을 구현할 수 있는 한 가지 테크놀로지로 그러니까 박성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인덕션, 디덕션이고 심볼릭한 거하고 머신러닝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로 결국은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는 이제 생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서야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산업인 것 같고 뭐 AI가 여기 혹시 이게 좀더그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분야에서 좀더 야심차게 AI 연구를 해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 하는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